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전략센터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201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맞춰서 증시전략센터가 개장시간과 맞춰 1시간 늦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아일랜드의 재정위기 우려가 조금은 수그러든 가운데 오늘 코스피지수가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1900선은 물론이고 1910선도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미국 다우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당겨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오르는 가운데 어제 특히나 낙폭이 컸던 운수창구와 건설업종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화학과 증권주, 최근 장을 지도했던 그런 업종들도 오늘 선방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는 오늘 LG전자의 상승세가 단연 돋보입니다. 스마트폰이죠. 옵티머스1의 판매 호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주가가 15거래일 만에 10만원 선을 회복을 했고요. 현대그룹 인수로 지난 이틀간 20% 급락했던 현대건설 역시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주가 오늘 일제히 오르면서 시장 상황 괜찮은 상태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5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511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1부, 2부, 3부 모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화 연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에 전화 연결을 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싱크풀의 윤용식 비숍님 나오셨고요. 이트레이드 증권의 정영훈 과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코너의 스타 Q&A 시간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저기 LG이노텍이요. LG이노텍을 들고 계세요? 네.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3만원에 60%. 13만원에 6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네. 예, 주가가 9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는 한데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는 손실폭이 꽤 많이 크시네요. 네. 예. 근데 잠자다가요? 예. 지금 겨우 깨어난 것 같아요. 예. 비숍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추가적인 네. 궁금증들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네. 예, 비숍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매수 가격은 좋으세요. 그 네. 타이밍도 좋으시고 좋은 종목을 잘 잡으셨는데 네, 네. 문제가 너무 많이 사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표현하신 네. 대로 네. 잠자다가 막 일어나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네. 아무래도 좀 깼다가 비틀비틀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 네. 아 내가 너무 높구나라고 이제 여기서 빨리 이제 바로 줄일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LG 전자가 이제 네. 오래간만에 이제 뭐 잠에서 깨어나서 반등을 하는 게 상당 부분 의미를 부여할 바 하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 LG 이노텍도 따라 올라갈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4분기에 실적 쇼크라는 게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잠깐 내려갔다 올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 반등을 이용해서요. 네. 일단 작전상 후퇴가 되겠습니다만 13만 원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네. 오늘이나 내일 중에 네.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겁니다. 한 뭐 네. 40% 정도 덜어내시고요. 네. 그리고서 흔들림을 이용해서 제가 볼 때 차트를 좀 보시면 네. 12만원 조금 아래로 11만원대까지 네. 한번 스팟 그 고개를 만들고 계곡을 만들고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복수전으로 싹 들어가신다면 네.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타이밍이 되고 포트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는 뭐 음성 들어보니까 단타 매매자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18만원, 19만원까지 목표가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홀딩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과 내일 중에 올라갔을 때 비중 축소, 약간 네. 손해가 나더라도요. 네. 아, 12,6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오늘 네. 내일 중에.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400원 손실이지만 반절은 줄여주셨다가 나중에 다시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12만 6천 원 선이겠죠. 자, LG이노텍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볼 종목은 8228님의 소프트맥스라는 종목인데요. 소프트맥스를 8,157원에 100% 가지고 계시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3거래일째 상한가 행진인데
요즘 계속 오르고 있는데 더 기다려요 또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소프트맥스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6,000원대고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3년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800원까지 내려갔던 주가를 지금까지 정말 잘 가지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혜원 과장님, 소프트맥스 게임 관련주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몸집이 큰 종목은 아니잖아요. 예, 예. 시가총액 또 작고 실제로다가 그 소프트맥스가 그 어떤 히트작을 낸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 이유 없는 좀 급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요 급등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단기간에 나오기보다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이유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한 3년 동안 보유를 하고 계셨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본전에 가까워오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좀 혼란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신규 매수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종목에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미 3년 동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닥에서 한번 올라오는 그 상승 추세가 어디 까지 꺾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예측을 하고서 홀딩을 하셔야 될 텐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일봉상으로다가는 지금 뭐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와가지고서 그렇게 체크를 할 수가 없으실 텐데 주봉상 차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그 사셨던 가격대인 그 2008년도 이전에 2007년도에 8,000원대에 한참 내려왔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5,000원대에 있는 그런 저항을 이번에 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5,000원대에서 10,000원대까지의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셨던 부분들 아마도 본전까지는 해보시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시세가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는 아마도 이제 21선이 지금 막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는데 일봉상 21선 밑으로다가 그 종가가 깨진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까지는 아마도 또 좀 더 기간을 가지고서 그 홀딩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시세들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가지고 계시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은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하림입니다. 하림을 매수하신 분은요, 7796님이시고요. 하림을 3,700원에 10% 정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 분할하면 재투자해도 되겠습니까? 목표가를 얼마나 설정해 볼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하림이 6개 사업 부분을 떼어내고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호재로 생각하고 지금의 비중을 조금 아쉬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비주님, 좀 더 네. 사봐도 괜찮을까요? 예, 좀 더 사실 날이 되겠고요. 예. 오늘이요. 동사는 뭐 우리 아나운서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호재가 있고요.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 우물을 팠죠. 외길로 6개 사업에 굉장히 계속 매진해왔기 때문에 독보적인 위치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이 동사의 주가를 지금 신고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물 부담도 좋고 그런 재료와 함께 위로 오버슈팅 되기 바로 직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봅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일봉 상태인데요. 월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완전히 다 위로 넘어서 오버슈팅 상태로 들어갔고요. 이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매수 가격이 아마 3,700원이니까 바로 패스하는 그분에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4,900원이니까 비중이 작다는 게 좀 아쉬울 텐데요. 잘 하셨고요. 시장이 흔들림이라는 건 언제나 기회를 주는데 흔들림 시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가 프리미엄을 매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흔들림이 거의 없었고 돌아섰다는 것은 오늘 흔들림을 이용해서 10% 정도 더 추가 베팅을 하실 수 있다. 일단 단기 목표가는 6,000원 정도를 제시하겠고요. 현재 부분에서는 그와 같은 작전으로 20% 비중 6,000원의 매도 이렇게만 만족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파트론이라는 기업입니다. 3152님께서 2만원에 15% 가지고 계신데 너무 고가에 매수한 건 아닌가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이요 5% 급등하면서 다시 매수한 가격대 올라와 있는데요. 갤럭시 S랑 갤럭시 탭의 서브 카메라를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파트론에도 역시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스마트폰 그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 기운 중에서 그나마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태블릿 PC 관련주들인데요. 그 중에 예. 대표적으로다가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파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앞으로다가 그 내년도 1사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종목이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서브 카메라에 대한 매출이 4분기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기존에 있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호조가 되고 그다음에 그 연말에는 그 추가적인 그런 매출이 일어나서 실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그런 상황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 5월달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다가 좀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요. 아마도 좀 박스권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이제 2만 원대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시장이 같이 꺾이면서 좀 그 흔들림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다가는 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2만 원대 안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생각하셨던 것처럼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 비중 15%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이게 뭐 그 시장 상황 때문에 한 단계 한 번 더 좀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하셨던 것처럼 한 18,000원 정도에서 나머지 한 10%나 15% 정도 비중을 확대하시는 그런 전략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홀딩하시는 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벌써 문자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LG패션입니다. 3610님께서 LG패션을 33,3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매도 시점이 알고 싶습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비숑님께 드릴게요. 네, 예. 좋은 종목을 잘 사셨습니다. 겨울 되면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회사이고요. 그냥 매출이 무난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동사가 몇 년 전부터요. 공격적인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라는 전략 하에 천억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브랜드를 10개 이상 가져가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아주 그냥 가열차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맞아떨어져서요. 브랜드화된 상품들이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중국 시장에도 진출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점점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성이라든가 지금 실적 상태라든가 시기적으로 겨울에 또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걸 판단해 볼 때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종목을 잘 사셨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차트를 보면요. 우량주가 되겠고요. 패션 브랜드라는 건 중국을 등에 업지면 상당히 고루한 어떤 모멘텀이 되겠지만 현재는 중국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상당히 참신한 아이템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목표가액은 최소 미니멈 4만 원까지는 무난하다라고 보는 게 좋겠고요. 좀 넓게 보신다면 4만 원에서 흔들림을 참아내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매수 가격이시기 때문에 좀 넓게 봐서 그걸 참고 가면 5만 원까지도 가시겠습니다만 가깝게 4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상담해 드릴 종목은 차바이오엔인데요.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현재 하한가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0520님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도대체 왜 유증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유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수가나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고요. 정용훈 과장님께 드릴게요. 예. 예. 저도 유증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기존의 시그널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뭐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줄기세포 관련해가지고서 9시 뉴스에 그 상장사인 다른 뭐 RNA 바이오에 대한 그런 그 뭐 수사도 뭐 이렇게 그 나왔던 것처럼 아무래도 그 시장 참여자들이 그 바이오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감들이 좀씩 훼손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차트를 보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차트를 보시면은 그 최근에 그 10월, 11월 달 들어가지고서 큰 음봉이 두 개가 나왔었는데요. 보시면은 이때하고 이때 이제 두 가지 큰 음봉이 나왔었는데 이때 기관들의 매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기업 실적하고 상관없이 기관들이 먼저 매도를 대량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 정보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차바이오엔 쪽에서도 이런 그 대규모 유상증자를 그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보다는 향후에 이제 자금 수요가 필요한 부분들이 필요해가지고서 지금 유상증자를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상당한 악재로다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좀 하한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예로다가 뭐 이제 동양 메이저가 뭐 이제 감자를 하면서도 이제 좀 하한가 몇 번씩 하고 했었는데 일단은 기준일이 12월 3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적인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그 생각지도 못한 어떤 좀 돌발 악재 때문에 지금 투자에 대해서 좀 그 손실을 보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비중이 그렇게 만약에 적다라고 하게 되면 버틸만 하지만은 만약에 30% 이상 비중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번 거는 좀 손절을 하시면서 다른 쪽으로 기회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일단 악재는 악재고 나쁜 건 나쁜 거니까 그거를 인정을 하시고서 좀 대응을 하시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오늘장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2606님께서 현대제철을 11만 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단기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일단 수익은 조금 보고 계세요. 네. 단기 목표가 좀 설정해 주시죠. 예, 단기로 예. 잘 건드신 것 같고요. 아마 그 이벤트
인수에서 힌트를 얻으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아무래도 현대기아차가 현대건설 인수에 실패를 하면서요. 우리 저 반사적으로 이제 더 자기네 계열사인 현대건설 같은 데 더 힘을 쏟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부담을 벗게 된다는 부분이 우리 현대제철을 이제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 2기 고로가 이제 출범을 한다고 하지요. 조만간 그런 부분이 향후에 성장성을 더 높일 거고요. 현재도 이제 ROE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뭐 10%가 훨씬 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실하게 알뜰하게 나가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자동차 그룹하고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굉장히 동사는 봉연강 업체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을 거다 판단이 돼봅니다. 중장기로도 괜찮은데요. 아무래도 단타 대응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 윗부분에 이제 어떤 뭐 박스를 만들고 박스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극단타로 한다면 12만 원을 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아예 초단타 하시는 분이면 12만 원에서 끊어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초단타보다 조금 더 긴 매매를 하시는 분은 12만 원은 못 넘긴 하겠지만 흔들고는 넘는다라고 본다면 13만 원까지는 3, 4주형 수익 형태로 볼 때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12만 원을 가든 13만 원을 가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컷해 주시면 목표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렸는데요. 2부와 3부 시간에도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지수 모두 1% 이상 반등을 한 상태인데요. 코스피가 상승폭을 더 늘리면서 1918포인트, 코스닥은 51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내주신 지난주 종목 배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과연 종목 수익률이 어떻게 됐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예, 상대적으로 정영웅 과장님의 종목이 우위를 기록했는데요. 정영웅 과장님의 신성홀딩스가 마이너스 8% 등락을 보였고 비숍님의 KT서브마린은 마이너스 14%의 등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 주간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먼저 비숍님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력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는 종목이다. 기업 분석을 하시기보다는 급등주 매매 타이밍을 보신 건데요. 11월 16일에 일단은 손절가가 이탈이 됐습니다. 함께하셨던 분들은 손절가를 잘 지키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잠시 뒤 비숍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영훈 과장님의 신성홀딩스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폭은 적었습니다. 11월 15일 장중에 손절가로 주셨던 7,600원 밑으로 내려가기는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전에 중요한 상승 돌파 갭으로 보셨던 7,600원 선을 깬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잠시 뒤 세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숍님의 종목부터 점검을 잠깐 해보고 갈까요? 네. 예. 원래 뭐 이런 종목 별로 이래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장중 내내 뭐 마지막 날까지도 계속 올라가려는 그 뭐 지금 차트에는 종가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사는 장중에 10% 이상 수익이 계속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그래왔거든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날 시장의 어떤 투매 부분이 이제 휘말리면서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 물론 손절 가격이 19,000원 해놨으니까 이제 지키신 분도 있고요. 뭐 이런 종목의 속성들을 아시기 때문에 혹시 못 팔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분명히 뭐 올라가도 뭐 올라가면 상, 내려가면 뭐 한 10% 마이너스 이런 류의 이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에너지도 있고요. 현재 뭐 물량 출회도 없는 거로 봐서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올라가면 뭐 2만 원 복구는 금방 될 거로 보이는데요. 급등주의 임을 좀 착안하셔서요. 손절하신 분들은 재매수 하셔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 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예 종목을 사지 않고 관망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영훈 과장님, 신성홀딩스도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600원 선을 종가상으로 깨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그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주식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8,000원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7,600원대 지지 라인을 꼭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시장이 지금 70에서 뭐 단기간에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지금 1870대에서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어떤 박스권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다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연말까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될 수 있는 그런 그 주도 업종군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에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화학이라든지 이런 태양광 같은 그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7,600원대 선 생각을 하시고서 8,000원대 사이에서는 매수를 하시고서 기다리시면은 연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뭐 홀딩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짧게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배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주간 종목 배틀, 과연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택하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예, 윤용식 비숍님께서는 삼성 정밀화학을 택하셨고요. 정영훈 과장님,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도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요. SM을 다시 한번 공략하십니다. 매수가를 결정해봐야겠죠. 비숍님의 삼성 정밀화학 보겠습니다. 예, 벌써 5%가 넘게 급등해 있는 상태인데요. 82,900원입니다. 이 가격대가 부담스럽지는 않은 건지 잠시 뒤 비숍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영우 과장님의 SM의 주가 흐름도 살펴볼까요? 0.2% 정도 어제장에 비해서는 밀려있는 가격대인데요. 18,15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삼성 정밀화학의 주가 상승세가 놀랐습니다. 비숍님, 네. 우리는 매수가를 조금 높게 정하게 됐잖아요. 이 가격대 됐습니다. 같이 따라서도 부담스럽지 않은가요? 따라 사시면 부담스럽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8만 원에 사야 되는 종목인데요. 오는 동안 많이 올랐네요, 지금요. 대형주기 때문에 오르는 흐름은 봤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로 넘어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가능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이 복잡할수록 이렇게, 힘을 모아서 신고가로 가는 또 특히나 재료를 백그라운드로 안고 있는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쉬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 동사를 이제 초이스한 이유가 되겠고요. 현재 패턴에서는 금일 장중 흔들림이 혹시 없다면 내일 흔들림이 약간 있을 것입니다. 그 약간을 이용해서 82,000원 조금 전후 조금 아래라든가 이 정도 가격에서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냥 갈 수도 있으니까 사실 분들은 A급 종목이니까 지금 일부는 분할 매수에 일부는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패턴은 굉장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가격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향후 결과는 참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비숍님, 네. 코스피가요 192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걸로 보시는지요? 시장 흐름 좀 봐주세요. 바닥을 찍고 상승한다기보다는 예. 지수 상승은 크게 없을 거로 봅니다. 현재는. 근데 아무래도 내용을 보시면요. 지수는 별로 안 빠졌는데 종목별로는 정말 엄청 얻어맞았거든요. 예. 뭐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많이 맞으면 반등하게 돼 있는데요. 그 많이 맞은 부분에 대한 반등은 상당히 맛있다는 표현을 써야 될 겁니다. 지수 상승보다는 종목설 반등이 훨씬 더 클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게 시작됐고요. 어제부터요. 그런 어떤 판단 기준이 이제 LG전자의 반등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삼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수는 무난하게 갈 거고요. 결국에는 올해는 2천은 넘기는 건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겁 안 내고 어제부터는 조금 하셔도 괜찮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숍님의 주간 종목 배틀 삼성 정밀 화학 봤고요. 이번에는 정영훈 과장님께서 들고 나오신 SM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월간 추천 종목으로 SM을 한 번 더 공략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소녀시대 노예 계약 문제가 가셔야 되고 그로 인한 기관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걱정 없는 건지 다시 한 번만 짚어주세요. 예, 예. 실제로다가 공정에 출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어떤 SM이라고 하는 그룹이 이렇게 정치적으로다가도 할 정도로다가 좀 위상이 커졌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동사의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량으로다가 기관들이 매도를 했던 그런 음봉을 어제 그저께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다시 또 그 전 상태로다가 돌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어제나 그저께 정도의 그 저점은 그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간 종목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시장에 진출했던 이런 한류 열풍이다라고 하는 게 단시간을 끝낼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2, 3년 정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 2, 3년 동안은 그 SM이라는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주가 주식 그 회사에 대한 이익의 측정치들이 어느 정도 측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던 갤럭시 탭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스마트폰 기기들이 그런 콘텐츠에 대한 어떤 수요들을 계속적으로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올해보다는 내년 전망이 훨씬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숍님과 정형훈 과장님의 주간 종목 배틀 종목을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두 분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월간 종목 배틀 시간이 이어지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여전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